서울의 한 대학가. 인도가 좁고 경계석 구분도 없어 한눈에도 썩 걷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. 한 시간 동안 관찰해보니 저 지금 저 까만 차 다 잡았나요? 까만 차 양산 쓴 분 거의 칠 뻔해서 지금. 차가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시속 30km라고 달리는데 30km 달리는 차가 별로 없어요. 더 세게 달리지. 여기 큰 차도 많이 다녀요? 아, 대형 뭐 큰 차 같은 거요. 뭐 25톤 차 이런 것도 많이 다녀요. 자, 인도와 인도 폭이 17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제가 안전 점검 차원에서 극단적인 가정을 해본다면요. 이렇게 행인 내에서 어깨가 밀리면 도로 가까이 차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경계봉이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지금 원래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네. 도로 폭을 좁다 보니까 이쪽도 되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그렇고. 심지어 경계봉이 없는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. 아까 그 지점에서 300m 정도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 내리막길입니다. 이렇게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차가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보행자를 보호할 장치가 이 인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가정이죠. 하지만 잇따르는 차량 돌진 사고에 보행자들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진짜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 시청역 사고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돌진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횡단보도 서 있을 때 그럴 때 좀 더 주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 바로 옆 찻길을 달리는 차가 내가 걷고 있는 인도로 올 리 없다는 그 오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. 그나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방어 보행입니다. 좀 안쪽으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. 그래도 보통 음악 크게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 끄고 그냥 주변음 허용 모드로 가거나 아예 소리 줄이고 가는 식으로 요즘 다니고 있어요. 노이즈 캔슬링 하면 아예 외부음이 차단되니까 네. 차 소리를 좀 들으면서 가야겠다 생각 드시는 거군요. 네,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려고 확실히 이렇게 안전 라인 안쪽으로 쓰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. 뭔가 차가 이렇게 다가올 때 혹시 낮추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서울시청역 인근 버스정류장. 도로가에 에어컨 빵빵한 실내 대기실까지 있지만 한 남성이 멀찌감치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. 아니, 항상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야죠. 그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자주 난다 보니까 우리도 조심하고 있더라고요. 이제 사고 난 것도 거기는 그거 엉뚱한 데 저쪽에서 역방향으로 아주 그렇게 사고 난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누가 그게 생각을 했습니까? 하지만 언제까지 보행자들의 방어 보행에만 맡길 순 없습니다.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저는 지금 인도에 서 있습니다. 하지만 언제 어디서 차가 돌진할지도 모른다는 전에 없던 두려움도 느껴집니다. 인도는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. 1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.